네,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격차에서 특위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군입니다. 우리 격차에서 특위위원회의 첫 걸음을 한도훈 대표님과 또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.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다중격차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안입니다. 경제, 사회, 교육 분야의 격차는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닌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실입니다. 이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의 비전은 명확합니다.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자. 이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. 우리는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미래 정책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.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.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사명입니다. 오늘의 회의는 대한민국 다중격차 해소라는 대장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.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.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들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. 우리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더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. 다시 한번 더 격차 해소위원회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력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